쌍문복식 쌍문 타이슨 이승훈 입장. 네, 진짜 못해요. 자, 하이파이브 해줘도 됩니다. 47 김민준 입장. 개인용 사운드 네 이어폰 선수자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경기는 프로 경기가 아니라 생활 복싱 경기입니다. 자, 그렇지. 생활 복싱입니다. 아니. 굉장히 비틀이 굉장히 있네요. 앞도 잡고 들어가라. 앞도 잡아. 그렇지. 지금 쿠바 복싱 AK 다시 김민준 선수 스텝이 상당히 좋습니다. 스트레이크 상당히 좋아요. 그렇지. 상대로 이승훈 선수도 나이스 스트레이크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좋네요. 신주랑 가볍게 투척해. 건드려 투척 먼저 풀어내. 먼저 풀어내. 핫 나왔잖아. 그렇지. 둘 다 스트레이크로 좀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연타 좋았어. 아니야 가는 거야. 양자님이 처음 한번 내릴 때는 쭉 갑자기 한대 맞는 순간 작살해가지고 그쪽도 저기 빠지나는 게 뻔쩍해. 아 좋아. 진짜 쉽죠. 대부시라고 사각지면이 없다 보이냐의 차이와 올려. 자, 지금 경기는 2분 3라운드 경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1분 1라운드 끝났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죠. 자, 2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8강 제1경기 타이슨과 AK47. 자, 청색 헤드기어를 쓴 친구가 쿠바 복싱의 AK47 김민준 선수. 그리고 쿠바 골을 끼는 선수가 타이슨입니다. 사이드 스텝으로 잡고
주먹에 주먹이 나와야지 흔들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아 지금 하나 붙었어요. 정확히 상대를 보고 거기서 했네. 아 지금 디소 스트레이트. 아 근데 유요타가 지금 AK47 선수 아 지금 화끈하게 잘 들어가고 있는데 효과적인 아 지금 거의 예. 지금 해피가 아 지금 역시 쿠바코칭의 그 백인창 단장님의 아마 스타일을 예. 그대로 지금 학습을 한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지금 은성복싱 선수는 열심히 들어가고 있는데 예. 아 지금도 펀치를 내고 있는데 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아깝지만 아 지금도 자 마지막 30초 아 지금 아 투 스트레이트도 허용한 아 지금 투 스트레이트가 상당히 날카롭네요. 아 요 랩투 효과적인 펀치가 들어가긴 했는데 네. 타격은 없어 보입니다. 아 타격 없어 보입니다. 예예. 아 투 스트레이트를 굉장히 잘 꽂았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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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